첫 번째 인물은 키르케고르. 키르케고르는요, 그가 생각한 인간 실존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먼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키르케고르가 약혼녀와 이혼하고 독일로 가서 철학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셸링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뭐 그 사람도 관념론을 이어가긴 했지만 헤겔 철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대요. 그 교수님의 철학을 들으면서 아, 정말 헤겔 철학은 지금까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성, 합리성 이걸 강조하고 관념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었고 그래서 인간의 삶을 특성을 추상화시키고 보편화시키고 객관화시키면서 설명을 했지. 그게 대표적으로 헤겔 철학의 특성이었어. 그런데 그건 지금 여기에 있는 내 삶의 특성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렇게는 답이 안 나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냐? 지금 나 인간의 실제적인 삶은 굉장히 구체적 상황이야. 그리고 개별적인 상황이지. 그 상황에서 오로지 중요한 건 그냥 나야. 주체성. 거기에서 나의 주관적인 판단. 거기에서의 선택과 결단과 책임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인간 실존을 설명할 수 있는 키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키르케고르가 인간의 실존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키르케고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론을 실제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예예요. 아브라함에게 신이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은 신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 아들을 내놔야 될지 아니면 소중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의 말을 거역해야 될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에게서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고민은 엄청난 거겠죠. 그 예를 들면서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에게는 지금까지 말했던 보편화되거나 추상화됐었던 진리들, 철학들, 지식들 아무것도 답을 주지 않는다. 오로지 이 상황 속에서 오로지 그만이 혼자서 고민하고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처럼 인간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하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서 인간의 실존 단계를 설명하는데요. 그 실존 단계는 3단계로 간다. 첫 번째는 미적 단계, 뭐 예술적 단계라고 해도 좋겠지만 이 미적 단계라는 것은 감각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인간들은 쉽게 실증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추구하는 것은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규범을 통해서 더 높은 실존의 삶으로 가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인간이 진짜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그 실존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신 앞에서 내가 신과 마주하는 단독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최상의 실존의 단계다. 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종교적 단계까지가 인간의 실존의 삶이에요.